쪽지 보세요, 쪽지. 네. 자, 새로비는 뭐 하기로 했냐? 05네요. 오케이. 응? 뮤비프로가 아니고 네가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지호 안녕.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몇 시냐라고 시간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거 물으면 된다. 오케이, 그랬더니 네? 뭐라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7 o'clock. It's 7 o'clock. 7시 정각이다. 그 다음 또몇 시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이번에는 It's 12 o'clock. It's 12 o'clock. 오케이, 몇 시니?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s 3:30. It's 3:30.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at time is it? 라고 묻는데 이게 왜몇 시인지 묻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What의 뜻은 그렇죠. 무엇, 무슨, 어떤, 뭐 이런 뜻이고요. 타임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쳐서 한 덩어리인데요. 이게 뭐가 되냐? 그렇죠. 무슨 시간? 우리말스럽게 하면 몇 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it is 뒤에는 이렇게 온점을 찍지만 is는 또 it is 줄여서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it로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죠. 어쨌든 it is든 it든 전부 다 온점이죠. 그렇죠. 마침표죠. 근데 it is를 뭐로 바꾸면 is it으로 바꾸면 그렇죠. it is는 묻는 느낌 들어요. is it 묻는 느낌 들어요. 예, 그러니까 is it 하니까 이게 합쳐져서 몇 시냐고 묻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뭐 3시 반이다 이러면 뭐라고 하면 되죠? It's 3:30.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게 왜 3시 30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고, It is 3:30 하면 3시 30분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요. 오케이. 단어 살펴 한번 쭉 말하고 뭐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What time is it? It's 7 o'clock. What time is it? It's 12 o'clock. What time is it? It's 3:30. 오케이.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 이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 타임 어떻게 쓰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요? 타임은 어떻게 써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5학년이 타임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냐? 아, 말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입만 살아가지고. 타임이죠. 오케이. 너 지금 보니까 M이 무슨 소리 내는지 모르고 N이 무슨 소리 내는지 모르는 거야. M이 무슨 소리 내요? N은 M이 아니고 N은 느 소리 내죠. 얘가 M이니까 무고요. N이니까 느 소리 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타인이네. 타인. 오케이.
time.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오케이. 그 다음에 12. 12. 어떻게 쓰면 되죠? 12. 어떻게 쓰면 되죠? 뭐. 똑바로 다시 불러. T 다음 뭐? T E E W 뭐? V I E 이렇게? 너한테 특별한 숙제를 좀 내줘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못 쓰냐? 네. 그래요? 내가 못해요. 무슨 소리네요? Well. 이렇게 하면 뭐예요? Twelve. 이렇게 괴상한 이상한 이거는 뭐야 이거? 웃음이 나냐? 응? 어? 웃음이 나? T U Y냐 이게 T U Y? 응? 웃음이 나지 유세로? 응? 응? 웃음이 나? 웃음 쏙 들어가게 해줄까? 응? 어? 계속 웃고 있잖아 지금. 재밌지? 응? 열 번씩 쓰자. 응? 어? 그러면 똑바로 대답하든지 쓰는 방법을. 응? 어? 알겠어? 오케이, 12. 이렇게 쓰죠. 12. 오케이, 1년에는 12달이 있습니다. 먼즈 in a year.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뭐라고요? There are 12 months in a year. 12. 오케이. 그다음에 50 50. 오케이. 50 어떻게 쓰면 되죠? 뭐 이렇게? 뭐 핀푸네 핀푸네 Fab T 50. 아빠의 생일 케이크에는 50개의 양초가 있어요. 얘는 왜 안 읽어주는 것 같이 들리지? Father. Birthday cake. 50. 50. 오케이. 그 다음에 3. 3. 어떻게 쓰면 될까요? T L H E E. 뭐 써놓고 맨날 아니래. 어? Tully? Tully 아니고 Three. 오케이. 그 다음에 4 Four 쓰는 법은
Okay. Four. Okay. 지금까지 내가 5학년 중에 four 못 쓰는 사람은 세로비가 처음이야. 축하해. 그래서 선생님이 널 좀 이제 for 같은 거 쓸 수 있게 좀 도와줄 테니까. 어? 알겠어? For. 오케이, 양은 다리 네 개를 갖고 있다. 와. Sheep. Has. A sheep has four legs. A sheep has four legs. Okay, 여덟. Eight. 쓰는 법은? A, E, G, H 소리 안 나고. Two. Eight. A, E, G, H 소리 안 나고. Two, eight. 이 중에 네가 하나도 못 맞췄어 지금. Time부터 시작했고. 어? 선생님이 좀 도와줘야 되겠지? 어? 웃음이 나오지? 재밌지? 유세로. 어? Eight. 오케이. 거미는 여덟 개 다리를 갖고 있다. A spider has eight legs. 오케이. 그 다음에 40. 아직은 모르겠고. 그 다음 30. 30. 쓰는 법은? Th가 여기 th가 나오는데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s 하면 돼. s th는 s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위에 거는 s r e three. 얘는 또 th 나왔으니까 혀를 살짝 물고 그 다음에 ir은 ir이 처음 나왔나? 어, ir 처음 나왔네 여기는. ir은 r 야 r. 그러면 s r sir sir. 그 다음에 얘는 T. 오케이, 여기도 fifth 다음에 T. 저 ty는 T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rd, T가 된 거예요. 30. 오케이, 나 삼촌은 서른 살인데 케이크 위에 똑같은 수의 양초가 있어. 잠깐만 여기 N 있어야 돼. 응. Same. Number. Okay. 자, 세로비가 지금 읽기는 읽거든. 글자를 보고. 그거는 디코딩이라는 게 된단 말이거든. 잘 모르겠지만 디코딩은 되는데 네가 지금 뭐가 안 되냐면 인코딩이 안 되고 있어.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하고 같이 그걸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20은 잘 모르겠고. 여섯. Six. Six. 곤충은 여섯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Can you see
Insect. An insect has six legs. Okay, 그 다음에 열 하나. 11. Okay, 쓰는 법은? 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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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1. 전부 다 E만 있네. 엘라, 엘라, 분, 11. 11. 오케이, 교실에 11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스튜던트. There are 11 students in the classroom. Okay, 그 다음에 몇 시 전과 갈 때? O'clock. 쓰는 법은? O'clock. 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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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는 크가 된다. 클라크 클락 A clock 7시다 일어날 시간이야 7 o'clock It's time to wake up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우고 거 전부 교재를 매겨봤 조금 아직 다음 시간에 줄 건데 뭐 안에 있는 페이지도 있고 어? 응? 어떻게 생각해? A clock. 잠깐 앉아서 기다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는 연습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